제가 금방 시집 갔을 때만 해도 그 전봇대에다가 돼지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불로 이렇게 그스리는 거를 봤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 한 네다섯 집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출염한다고 하는데, 그러면 다리 네 쪽이랑 한 집씩 나눠 갖고 또 내장도 나눠 갖고 해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돼지 출염한 그런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. 예, 제사 음식에 쓰는 양념류는 이렇게 향이 강한 향신료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돼지고기 할 때는 이제 소주를 조금 넣고, 그리고 참기름, 간장, 그리고 깨가루 이렇게 해서 양념해서 재겼다가 이제 젓갈에 꼽을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잘라가지고 양념에 재겼다가 제삿날 당일에 꼬치에 꽂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냅니다. 그러면 맛이 맛깔스럽게 나옵니다. 지금은 소고기 산 적도 없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, 제주도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땅도 척박하고 한데 사람 힘으로 다 이렇게 쟁기질도 못하고 밭도 못 갈잖아요. 그래서 소는 아주 소중한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농사에 전형적으로 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상에 올린다든가 이런 생각은 못했고, 돼지는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웠다가 딸이 많은 집은 더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. 돼지 한 마리 팔고 이렇게 잔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래서 돼지와 닭은 우리와 친숙하게 이렇게 식문화로 사용했지만 소는 더 아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